대선 후보 단일화를 함께 주장해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두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전략적 연대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박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됐으니 탄핵 때문에 분당한 바른정당이 이제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만 쏙뺀채 바른정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지며 당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출마 자격조차 없고 보수를 대표할 수도 없다면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박 청산 문제와 관련해선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적과 아군이 없어 있는 것, 다 함께 가여가 지금부터는 친박 청산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친박 팔적 숙청하는 게 그게 선행돼야 돼. 최경환 뭐 서청원 둘만 당원권 정지 3년 하고 윤상현 1년 해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잖아.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합칠 명분이 없지. 정치권에서도 보수 대표라는 명분을 차지해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한 전략일 뿐 결국은 대선 후보 단일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반대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명분 싸움을 놓고 삿바 싸움을 하지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보수 단일화가 성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대선 이후를 보면서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재편이 불가피할 텐데 그때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유승민은 유승민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실상 이번 대선은 포기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닌가. 두 정당의 연대 가능 여부는 앞으로 보여줄 두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와 최대 500억 원이 들어가는 선거자금 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변수들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다음 주 중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